내 멋대로 해라.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7년 차 주부인데 가면 갈수록 남편이랑 말 섞기가 싫어요. 이 인간과 얘기를 하면 진짜 뚜껑이 열린다니까요. 여보, 마누라, 나 오늘 뭐 입지? 회색 티가 세련돼 보이니까 회색 티 입어. 흰색 티 입어. 뭐야? 바지 짧은 바지 입을까? 긴 바지 입을까? 오늘 날씨 더우니까 그럼 짧은 거 입어라. 긴 바지 입어야겠네. 지금 사람 가도 장난하나? 이럴 거면 저한테 왜 물어보냐고요. 야, 오늘 회식이나 할까?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봐봐. 난 꼼장어. 꼼장어 완전 먹고 싶어. 딴 거 없어?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봐. 그럼 조개구이? 그거 말고 딴 거. 뭐 먹고 싶은 거 없냐니까? 그럼 저기 맛집 생겼다는데 거기 가볼까? 아니, 딴 거 아무거나 골라보라니까. 뭐야? 야, 아무거나 뭐. 삼겹살 먹으러 가지 뭐. 삼겹살 먹으러 가지 뭐.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네. 어떤 스타일. 단맛이 뚝 떨어진다니까요. 심지어 애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도 마누라 뭐 먹을래? 나 짬뽕. 여기요, 탕수육이랑 짜장이랑 볶음밥 하나요. 이거 저랑 싸우자는 거 맞죠? 이러다 진짜 대판 싸울 것 같은데 그냥 치고 받아볼까요?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지금 요 얘기 사연 나오는 순간 소유 씨가 이미 아주 정색한 표정으로 효린 씨를 가리켰어요. 아니 진짜 뭐 이렇게... 짜증나요. 이 마음 알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당한 거야? 점심 뭐 먹죠? 언니 또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면 그럼 우리 순댓국 먹을까? 그러니까, 순댓국 말고 아 김치찌개 가. 아 김치찌개 말고 언니 뭐 먹고 싶은데요? 나 먹고 싶은 거 없는데? 아 햄버거 먹을까요? 햄버거 말고 뭐야? 뭐 먹어? 그랬더니 그럼 부대찌개 먹을까? 그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. 똑같은데요? 누구야 누구? 똑같아 이러니. 아, 왜 그런 거예요?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? 아니요. 그럼 그냥 얘가 말한 거는 먹기 싫어. 아 진짜? 아 그럼 그러니까 언니가 이게 그랬어요. 자기가 정해놓고 그냥 물어봐 주는 거래요. 예의상. 아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. 네.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놔놓고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그래. 남편입니다. 비슷하죠. 그것 때문에 고민인 부인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온 28살 황민니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유, 애기들이 박수를 치는데. 아, 근데 정말 본인이 짬뽕 먹고 싶다 그러면 네. 그것만 싹 빼고 시켜요, 진짜로? 네. 꼭 물어봐요, 저한테 먼저. 뭐 먹을래? 이렇게 물어봐요. 네. 그러면 제가 짬뽕이라면 아 그러면 여기 짜장면이랑 탕수육이랑 볶음밥이랑 이렇게 애기들 줘야 된다고. 그럼 처음부터 묻지를 말지 그러니까. 좀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꼭 아니, 물어봐요. 애기들이 먹기 좋은 짜장면을 시켰어. 네. 그래도 딴 걸 시켜요?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아 그래요. 자기는 아 오늘 얼큰한 게 땡긴다고 다 느끼하니까. 연락처가 많으신가? 제가 4년 동안 지금 조개구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4년째?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. 우와. 그냥 핑계를 대요. 이렇게 아 거기는 멀고 뭐 애들이 앉을 데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가면 보면 애들이 더 앉을 데가 없고 애들이 먹을 게 더 없고 막 신랑이 항상 매사에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가도 네 영화도 그래. 아 뭐 마누라 니 뭐 보고 싶노 이렇게 물어봐요. 그럼 나는 아 로맨틱 코미디 뭐 이거 재밌다더라 나 이런 거 보고 싶다 이러면 아 근데 나는 이거 별로 재미없대. 그럼 처음부터 물어보지를 말. 여기 남편이 옆에 있어요. 시방석이야. 자꾸 오늘 처음 봤는데 언니가 자꾸 내 얘기하는 거. 내 얘기해주고 있는 거 같아. 얘 이러네. 아, 근데 그런